안녕하세요. 글을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젖줄 태화강을 테마로 한 시 한 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림자를 지워도 지나갈 사람은 지나갈 뿐이고. 김루. 오늘도 혼자 버릇처럼 심리 대숲에 숨는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구석진 곳에 고양이처럼 엎드려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갈 뿐이고 곁눈질하다 발목을 삐걱하는 사람은 호기심에 잠시 삐걱거릴 뿐이다. 눈을 감고 볕에 기대 앉는다. 내가 무성해진다. 대나무처럼 속이 빈 줄 모르고 위로만 뻗다 꺾인 나와 심장을 쥐었다 펼쳐놓으며 내가 있어 매일이 좋은 거야. 내가 있어야 매일이 좋아질 수 있는 거야.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목젖까지 드러내며 웃던 내가 애인을 떠나보낸 뒤 엄마를 떠나보낸 뒤 놓친 게 뭔지 몰라 댄잎처럼 누래지며 슬픔 강물처럼 불어 물속에서 혹등골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고래 울음에 깊이 빠져본 사람은 안다. 울음이 가슴을 어떻게 흡입하는지. 울음을 잘라 대숲에 심는다. 마디마디 숲의 바람이 따뜻해진다. 그림자를 지워도 지나갈 사람은 지나갈 뿐이고 꼬리를 잘라도 푸르른 사람은 푸를 뿐이다. 김루 시인의 창작 노트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물에도 각각의 이데아가 존재한다지. 이데아는 현실 너무 현실, 즉 이상세계가 아닐까 싶다. 가끔 나는 사물에 눈이 멀 때도 있고 사람에게 눈이 멀 때도 있다. 그럴 때면 회오리 치는 마음에 몸을 맡긴다. 회오리 속에서 마주하는 사물은 새롭다. 태화강 심리 대숲도 마찬가지다. 신비의 세계에 발을 디딘 듯 눈을 감으면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주스를 부린다. 대숲 사이로 고래가 날아오른다. 내가 가벼워진다. 숱한 얼굴로 피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한 편의 시를 읽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눈물이 고일 때도 있죠. 전 이 시를 처음 대하고 먹을 때가 울컥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는, 현대시는 쉽지 않지만 또 시를 읽고서 느끼는 이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림자를 지워도 지나갈 사람은 지나갈 뿐이고 이렇게 담담하게 애써 무슨 감정을 누른 듯한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가 숨어있는 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시 한 편 김루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